외질? 외질님, 철구 형님. 아, 철구 형님, 부인분에게 풍선 한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형님, 부인 뭐 드시고 계신데, 지금 먹방 도중인가요? 자, 한번 풍선 천 개를 한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 나올지. 척효제. 뭐야? 진짜 척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야, 미리 잡았어. 진짜네? 와, 덕현님께서 천 개!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아니고. 덕현님, 무슨 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냐고요? 너무 이쁘십니다. 안녕하세요. 석경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이런데, 뭐 그런 소리는 뭐 매일같이 듣는 말. 자, 일단 잘못 들었죠? 좋아요. 자, 일단 우리 지혜님, 안녕하시고, 지금 제 방송 지금 들어오셨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형님이 아니고. 지혜님을 보면 이 페이스가 너무 무서우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혜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시상식 때 철구 형님하고 같이 봤는데,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 지혜님께서. 제가 지혜님한테 모르고 90도로 인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지혜님한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예. 아니, 뭐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눈치 보시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천 개 쌌는데, 리액션 봐야죠. 리액션 봐야죠, 이런데. 이게 제 리액션인데요? 예? 원래 그냥 주는 거 먹는 BJ라서. 먹튀하지 마시고요. 지혜님, 리액션. 근데 보여주세요. 딱히 리액션이랄게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꺾이죠. 꺾이죠. 나 리액션 없는데 나? 지혜님 리액션 간다. 쿨하게 할게. 잠깐, 문상이 맥들 낚여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문상 보낸다. 오케이? 좋아요는 눌렀지? 사랑한다. 저거 뭐야? 자, 엄청난 춤 보여주십니까, 지혜님? 일단 별풍 천개 쏘고 진짜 딱 보면 현타 먹는 살짝 그 수준이었는데 지혜님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석경님 천개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네. 나중에 또 와도 되나요? 또 오실 땐 뭐 두 배로 들고 오시려고 그러나? 잘못 들었죠? 일단 우리 지혜님께서 또 깔끔하게 또 삐걱춤으로 엄청난 리액션, 별풍선 천개의 리액션. 거짓말 아니라 좀 충격은 충격이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지혜님 리액션 감사합니다.